네, 전병남 기자였습니다. 최순실 씨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민낯이 재판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체육계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렸죠. 김종 전 차관. 차관인데 최 씨 일가에게는 일개 집사에 불과했습니다.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검찰은 어제 재판에서 민간인 최순실 씨가 비선실세로 부린 위세를 공개했습니다. 공무원이 아닌 최 씨가 어떤 식으로 국정을 농단할 수 있었는지 밝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그 대표적 사례로 최 씨 일가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집사처럼 부린 정황을 들었습니다. 최순실 씨가 지시할 게 있으면 김 전 차관을 길가나 한강 둔치로 부르고 조카 장시호 씨가 모는 차에 태운 뒤 최 씨가 차 안에서 업무 지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. 최고위 공무원이자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렸던 김 전 차관이 길바닥에서 기다려가며 민간인 최 씨의 지시를 받았던 겁니다. 한때 최 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씨도 김 전 차관이 최 씨의 하수인처럼 굴었다고 증언했습니다.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증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? 수행비서. 조카 장시호 씨도 김 전 차관을 판다 아저씨나 벨 아저씨라고 부르는 등 거리낌 없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아직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민간인 한 명에게 나라가 휘둘린 데에 비선 권력에 굽실거린 최고위 공무원들의 무소신과 비겁함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. SBS 민경호입니다.